지금 그 민주당 경선이 너무 진흙탕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 항상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은 더 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맨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싸우는 거를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홍 의원님 여기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그 백제 발언한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영남 역차별 발언 하신 거. 앞에 백제 호남이 나오고 지역적 확장력이 나오니까 이건 은연중에 호남 불가론, 특정지역 불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라졌던 얘기인데 이거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거는 너무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당을 떠나게 만드는 건데 제가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백제 발언 정확하게 두 가지 단어가 문제 생긴 거거든요. 하나는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되어 집권을 해본 적이 없다. 통합을 해본 적이 없다. 틀린 이야기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부분적인 그 역사관인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적 확장성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건 저도 호남에서 정치한 사람으로서 호남은 아무튼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지역주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걸 연상시킨 단어가 지역적 확장성이란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단어를 합해놓으면 그동안 백제 쪽에 있는 이제 호남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쪽은 집권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역적 확장성이 없는 호남 사람은 안 되고 호남 아닌 내가 된다. 이런 게 지역주의가 된 거예요. 이제 지역주의 발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당이나 어디 검증기구에서 A 후보 그건 이렇게 좀 틀린 이야기니까 빨리 언어 정정하거나 뭐 사과하거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심판을 봐준 데가 없으니까 막 공격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오해다라고 그러고 한쪽은 공격하고. 그런데 이제 말을 한 거니까 말을 한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 말을 한 것.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평가를 받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이 설명을 하겠죠. 저는 그걸 잘 들어보면 내용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네. 백제 세력이 한반도 전체를 통합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당신은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칭찬하는 듯한데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의 전체적인 기저에 흐르는 논리는 결국 백제 지역, 그것도 뭐 호남이라고 그랬죠. 호남은 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당신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거는 틀림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